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반갑습니다. 예. 예. 불멸의 꽃파리, 불멸의 꽃파리 이대강 돌아왔습니다. 예, 소개 먼저. 가기 김태화입니다. 네. 저희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요? 아니면 전에 거를 보세요. 전에 거 1부를 보시면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김재 사장님하고 같이 식물 경영, 식물 경영이란 식물 치료 또는 식물 치유와 그리고 자기 경영이 합성된 말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식물과 함께 식물을 가지고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이제 저희 당분간 이변이 없는 한 불멸의 꽃파리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될 거고요. 현재 저는 책을 쓰고 있고 지금 초고는 완성한 상태예요. 내년 초에 지금 이제 내년 초쯤에 나오게 될 것을 지금 기약하면서 열심히 이제 또 꽃도 팔고 또 강의도 하고 유튜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는 불멸의 꽃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식물 경영이라고 하는 거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수업을 다 하셨어요. 저도 했고 오늘 김재 사장님도 했고 또 이전에 오전부터 일요일이지만 오전에 10시부터 오셔서 여러 사장님들이 같이 이렇게 식물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벤자민 프랭클린 식물 경영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식물에는, 이 화분에는 보이시나요? 이 화분에는 다섯 가지의 픽이 들어있어요. 보시면 결단, 그리고 버섯, 그리고 감사의 돌, 그리고 소원 달성, 목표 픽,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다섯 가지 픽이 들어있고 이 자체 식물은 현재 오렌지 자스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렌지 자스민인데 이걸 가지고 오렌지 자스민 화분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식물 경영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좀 약간 서툴러할 수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픽. 이 하나는 소원픽이고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는 소원픽이고 하나는 그 덕목픽. 덕목픽이라고 하면은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 중에서 하나를 적어서 매일매일 이 식물을 키우면서 바라보면서 성찰하고 또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여기 뒤에 있었네요. 그래서 제 소원 픽을 한번 말하면서 이 소원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식물의 이름은 피토니아과로서 보이시나요? 오렌지 스타. 예, 오렌지 스타고 별명 애칭은 소중이라고 지었습니다. 소중이. 그리고 저의 어떤 목표는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버는 것을 목표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는 이제 나에게 쓰는 편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쓰는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김태 사장님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좀 부끄럽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강이는 월 1,000만 원 이상 충분히 벌 수가 있어. 너무 대단하고 너무 훌륭해. 세상에 대강이 같은 남자도 아마 없을 거야. 또 없을 거야. 너무 소중하고 멋진 남자 이대강을 늘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확신하고 수호합니다. 라고 깨알같이 적어놨습니다. 이게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응지사 확소라고 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확신하고 수호한다 라는 말을 이제 저에게 이제 자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나를
위로하면서 나에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또 나를 믿어주고 믿는 걸 넘어서서 확신해주고 또 나를 지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으니까 또 다음 횟수에서 또 다음 시간에 또 김태환 사장님 또 어떤 진솔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